지도 보는 부동산 오늘도 심영석 소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떠나볼 지역은 어디죠? 예, 최근에 이제 이슈가 많이 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김포시입니다. 아, 김포. 일단 김포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예, 뭐 우리가 지도를 잠깐 보고 주변 지역을 이제 살펴보면 김포는 이제 경기도 서북부 쪽에 위치해 있다는 걸 이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파주하고 고양하고 경기도는 접하고 있고요. 서울도 우리가 강서 쪽하고 접하고 있죠. 그리고 이 밑에 부분은 인천입니다. 아.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보통 서구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네. 뭐 서구라 그러면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청라가 있는 지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청라 아, 예. 같은 경우는 이제 많이 좀 알려져 있습니다. 이쪽이 이제 청라 가정동 쪽인데요. 특징적인 거는 대곤면, 하성면, 올곤면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지역, 양천호까지 해서 이 지역은 이제 전원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 예. 예, 나머지 이제 길쭉한 이 지역들은 한강신도시화가 이제 포함되면서 되어 있는 이제 도시명, 뭐 행정, 교육, 문화 이런 것들이 집중되어 있는 지역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또 특징적인 거는 여기는 북한과 접한 접경 지역입니다. 아, 여기 애기봉 예. 평화생태공원이라고 있는데요. 예, 예. 이 바로 앞에 북한입니다. 아, 엄청 가깝네요. 엄청 가깝습니다. 네. 접경 지역이기 때문에 항상 이제 긴장이 도는 지역이다. 그래서 전원형과 도심형이 좀 혼재되어 있는 지역이다. 98년도에 시로 성격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청은 사우역 주변에 있는데요. 요 밑에 시청이 있는데요. 처음에는 요쪽 주변만 좀 네. 발달을 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런 걸 이제 도농복합이라고 그러는데요. 뭐 도시도 있고 농사도 짓는 분도 계시고 이렇게 혼합되어 있었다고 볼 수 있죠. 그러다가 농촌이라든지 이런 지역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면지역으로 많이 이동하고요. 이제는 이제 도심형으로 바뀌면서 말씀드렸던 한강신도시, 그래서 우리가 장기동부터 시작해서 이쪽 운양동이라든지 이런 쪽까지 다 포함되는 한강신도시가 되면서 기존의 전원형으로 발달되는 도시가 서울의 이제 위성도시 형태로 바뀌었다라고 볼 수 있고요. 현재 인구는 한 48만 6천 명 정도 되는 걸로 보여집니다. 김포의 가장 큰 관심은 아무래도 교통이겠죠. 예, 맞습니다. 직접 골드라인 타보셨다고 하는데 예, 예. 어떠셨는지 한번 소감을 전해주신다면. 저는 타봤는데요. 김포에 저희 이제 가맹점이 있기 때문에 자주 방문을 합니다. 평소에 왔다 갔다 할 때는 오후나 이럴 때 가면 문제가 너무 없는데요. 출퇴근 시간의 문제인데요. 이게 김포 골드라인입니다. 김포 도시철도인데 출근 시간 때 여기 이렇게 오시면 골포 북변역 쪽 오면서부터 혼잡도가 생기기 시작하는데요. 네. 그러다 풍무역 오면 거의 절정에 이루어집니다. 네. 이게 혼잡도가 한 290이니까요. 거의 100명을 탈 수 있는 열차에 300명 가까이를 밀어넣는다는 말이거든요. 네. 서울 쪽에 직장이 있으신 분들이 많거든요. 퇴근 때 되면 이런 분들이 귀가를 하셔야 되는데 바로 퇴근을 못 하십니다. 아. 퇴근 시간에도 이제 비슷하게 막히거든요. 그래서 7시 전까지는 퇴근을 거의 안 하신다고 합니다. 아. 직장 내에서 머무르시고 식사도 하시고 그 위에 이제 퇴근한다고 하시니까요. 상당히 문제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버스 교통으로 유도를 하기 위해서 그죠? 그런 걸 정차시키고 이렇게 했는데요. 사실은 뭐 크게 도움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제 그 이유는 출퇴근이라는 것이 굉장히 습관화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바꾸는 것이 힘들고요. 김포 골드라인이 2량이지 않습니까? 네. 이걸 뭐 3량이나 4량으로 늘리는 것이 가장 시급한데 그거는 바로 안 되는 모양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좀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예. 이것 때문에 5호선 연장을 끊임없이 얘기했고 얼마 전에 이제 5호선 연장이 확정되지 않았습니까? 예. 보면서 한번 김포의 교통난을 해결할 수 있을지 한번 볼까요? 5호선 연장안이 발표되었습니다. 김포에서 제안한 안이 있고 검단에서 제안한, 검단은 이제 인천이죠. 예. 예. 아까 말씀드린 바로 밑입니다. 이쪽인데요. 예. 그래서 제안한 안이 있는데요. 역생긴 걸로 본다 그러면 김포에 유리한 면으로 이제 생겼다. 그렇죠. 좀 더 안으로 들어왔네요. 예, 맞습니다. 조금 더 안으로 들어왔고 노선은 인천에서 요구하는 U자형 노선은 했는데 조금 더 안으로 들어오면서 원래 인천에서 요구한 적이 4개 아니겠습니까? 네. 네, 그런데 한 2개 정도로 이렇게 바뀐 거, 그리고 인천 블로 대신에 김포 강정이 된 거, 그죠? 네. 네, 이런 부분들은 김포에 조금 유리하게 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평가를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뭐 확정이냐 아니냐 이게 이제 또 논란이 될 수 있는데요. 이거 이제 지자체하고 계속 상의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업비 분담 문제도 있고 건폐장 그 네. 이전 문제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자체하고 계속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100%는 아니고 대신에 대광희 원장께서 언론 인터뷰하신 걸 보면 90% 정도는 확정이 됐다 이렇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사실은 이걸 완전히 뒤바꾸기는 제가 볼 때 힘들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요. 걱정되는 부분은 뭐냐 그러면 어쨌든 이게 계속 이렇게 논란이 된다. 네. 이러면 정상적으로 진행이 돼도 우리가 개통 예정 시기가 2033년이거든요. 10년 뒤네요. 네. 10년 뒤입니다. 근데 여기서 또 우리 무슨 문제가 생겼다 이렇게 해서 다시 또 지연이 된다 이러면 재살아생전에 볼 수 있을까 이런 걱정도 있거든요. 그래서 빨리 이걸 마무리 짓고 지금은 집중적으로 이걸 추진해 나가야 될 단계가 아닌가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여기도의 GTX D라인도 좀 추진 중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실제 개통되려면 5호선도 빨라야 2033년인데 GTX D면은 훨씬 더 오래 걸리겠죠? 예, 저도 이제 그렇게 봅니다. 최근에 이제 GTX A 노선은 개통 예정이고 물론 이제 삼성역이 개통이 정상적으로
지속적으로 안 됩니다. 그거는 뭐 2020년 후반기로 가야 되는 거고요. A 노선의 나머지 노선 같은 경우는 올해 이제 개통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B하고 C 노선은 계속 추진을 해서 조만간 착공한다든지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GTX D 노선이 김포 입장에서는 상당히 관심을 가져야 될 노선이라고 볼 수 있고요. 계속 이제 이야기가 되는 Y자 노선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Y자 노선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확정된 건 아닙니다. 그리고 나갔을 시점에는 아마 발표가 됐지 않을까. 그렇죠. 네. 그렇게 이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어쨌든 D 노선 출발점 여기 보시면 김포에서 출발합니다. 그죠? 이 노선도 좀 시간은 걸리겠지만 된다 그러면 김포의 교통난을 해소하는 데는 제가 볼 때 충분히 해소가 가능할 걸로 보고요. 지켜보시면 좋은 호재로서 작용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얘기를 좀 들어가서 라이벌 격이라고 하면 인천 검단이 꼽히는데 양 지역을 한번 비교할 수 있을까요? 예, 김포는 말씀드렸듯이 김포 한강신도시 정부에서 추진했던 여기 뭐 구례 마산부터 시작합니다. 사실은 예, 시작해서 양기동과 운양동까지 이어지는 뭐 이쪽 편인데요. 이쪽 편이 원래 계획 인구는 한 15만 정도 계획을 했는데 조금 지금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계속 논의해왔던 김포도시철도가 통과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교통 여건은 개선됐다 라고 볼 수 있는데 말씀드렸던 이제 혼잡도의 문제가 있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다 한강입니다. 그래서 한강 신도시라고 그죠. 그리고 바로 이제 뭐 서울이 가까우니까요. 서울에서는 계속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 그러면 한강 르네상스라고 해서 어쨌든 한강과의 접점을 가지고 여러 가지 개발 사업들을 오세훈 시장께서 배치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최근에도 이제 서울 편입 논란이 있을 때도 직접 만나셔가지고 그죠 논의를 해보자 이렇게 좀 그나마 이제 긍정적으로 말씀하셨던 이유도 한강 르네상스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와 연계성 차원에서 김포는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인천 검단 신도시는 원래 1신도시, 2신도시 이렇게 나눠져가지고 개발하려고 했는데 네. 2신도시가 일단 무산이 됐습니다. 1신도시만 이제 개발이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원래 25만 이렇게 되던 계획 인구가 이제 20만 이하로 이제 계획 인구가 됐었는데요. 최근에 이제 인구는 늘어나서 20만은 넘는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인천 검단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면 전철 노선이 마땅한 게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천 1호선 검단 연장에 대한 호재는 있기는 하지만 앞에 말씀드렸던 이제 5선 연장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는 수혜가 될 걸로 보여지고요. 가격적으로 본다 그러면 아무래도 김포 쪽이 한 1억 정도 네, 높은 가격. 뭐 김포에서도 가장 높은 가격은 뭐 11억대 이렇게 거래된 가격이 있긴 한데요. 조금 이제 튀는 가격이고요. 한 9억 5천 정도로 보는 것이 맞고요. 최고가가. 금단 같은 경우는 한 8억 5천 정도 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현재도 한 1억 정도 김포 쪽에 비싼 아파트들은 이제 가격이 높은 걸로 보여집니다. 최근에 이제 서울 편입 이슈가 있었잖아요. 예, 맞습니다. 실제로 이게 정치적인 부분이 좀 있었지만 궁금한 게 실제 김포가 서울로 편입이 되면 집값이 오를까요? 단기적으로는 저는 호재가 분명히 있다라고 볼 수는 있는데요. 일단 총선 전까지는 주민투표라든지 이런 논의들이 진행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행안부 입장에서도 이게 절차상 거의 불가능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김포 쪽 분들은 조금 섭섭하시겠지만 이해하셔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김포 내 이제 일단 주민투표를 해야 되고요. 그죠? 그다음에 이제 서울도 해야 되고 그렇죠. 예, 그리고 경기도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통과하려고 하면 이렇게 이게 다 통과해야 되는데 서울은 모르겠지만 경기도는 일단 지사님도 그렇고 다 반대하는 입장이 많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현실적으로는 저는 쉽지는 않다라고 이제 볼 수 있고요. 말씀드렸듯이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거는 좀 이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단기적으로는 주택 가격에 긍정적인 요인은 있고요. 장기적으로 본다 그러면 저는 가격이 안정되는 효과가 분명히 있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앞에서도 살펴볼 때 수도권이 여기 인천이 빠져 있는데요. 그렇지만 네. 이제 수도권 전체적으로 본다 그러면 서울의 면적을 보시면 가평이나 양평하고 비슷하다는 좀 느낌이 드시지 않으십니까? 수도치고 좀 작죠. 작습니다. 우리가 저도 일본에 자주 가는데요. 일본 동경도에 비해 들어도 한 네다섯 배 정도 좋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서울의 면적을 넓히는 것이 예, 저는 이제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된다라고 보는데요. 그렇다 그러면 편입을 좀 하는 것이 주택 가격 안정에는 좀 도움이 될 거니까요. 뭐 어쨌든 그런 차원에서 본다 그러면 뭐 좋다라고 볼 수 있고요. 또 하나 우리가 좀 보셔야 될 부분은 만약 이제 서울 편입이 된다 그러면 바로 옆에가 이제 강서거든요. 네. 예, 강서에도 좋은 효과가 있을 수 있다. 왜냐하면 이제 옛날에는 우리가 강동지구다 그러면 서울이 동쪽 끝이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렇죠. 예. 예, 근데 최근에 이제 하남이라든지 위례 같은 게 개발되면서 강남 4구로까지 이야기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효과들이 강서에도 좀 작용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강서도 좀 예, 같이 유심히 좀 살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김포가 되게 크잖아요. 네, 예, 맞습니다. 예. 여기서 또 대장 아파트는 어디에 있을까요? 김포 앞에서 잠깐 설명드렸던
노선이 굉장히 복잡해지기 시작하는 골프 북변역이라고 있는데요. 예. 이쪽에 보시면 한강 메트로 자리가 있습니다. 예. 예. 이쪽 아파트 1단지, 2단지, 3단지인데요. 이 아파트 가격대가 여기서는 가장 높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11억 정도까지 가격이 갔었어요. 네. 예. 단지 정보들을 또 좀 뭐 참조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지금은 뭐 조정이 돼 있는데요. 그래서 이쪽에 있는 아파트들, 메트로 자이드 아파트들이 좋은 이유가 이제 골프 중앙공원을 끼고 있고요. 네. 뭐 그리고 초등학교라든지 이런 학군도 상당히 좋고요. 예. 네,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이 다 되면서 이렇게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김포에서 상대적으로 저평가되고 있는 아파트는 또 어디에 있을까요? 예, 저평가보다는 서울 편입 문제도 있고 하면서 최근에 가장 이슈가 됐던 지역이 어디냐면 고천 쪽이거든요. 아, 바로 옆이죠. 예, 읍입니다. 그래서 노고천 전액 때문에도 관심 가지시는 분들이 예. 많은데요. 서울하고 거의 붙어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고천 쪽에 있는 아파트들 좀 관심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 이제 대장 아파트는 캐슬 앤 파밀리아 시티 1, 2단지가 있는데요. 네. 이쪽이 이제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는 대장 아파트고요. 또 한 지역 제가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풍무 쪽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오송 김포 검단 연장 같은 경우에도 두 지역들이 동의하고 있는데 어디냐 고천하고 풍무거든요. 여기는 네. 이제 변동이 없습니다. 오송 연장이 되더라도. 그래서 그런 점도 있고요. 그 다음에 네. 이제 풍무역 세권 도시개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포에는 병원이 마땅한 게 없는데요. 네. 그러니까 여기 이제 인하대 병원이 들어오는 걸로 일단 MOU가 되어 있습니다. 뭐 그런 여러 가지 요인을 고려해 본다 그러면 풍무역도 좀 유심히 보시는 것이 좋은데요. 여기도 이제 대표 단지는 역세권에 가까운 이제 센트럴 프로지오 요 두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네. 뭐 좀 관심을 가져보셔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혹시 김포에서 현재 분양 중인 아파트도 있을까요? 예, 김포에 뭐 최근에 고천에 분양했던 아파트인데요. 고천 센트럴 자이라고 하는 아파트입니다. 작년 12월 달에 청약 결과가 발표가 됐고요. 네. 미분양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분양을 계속 저 광고가 있네요. 예. 특별한 분양 조건 이렇게 네. 나와 있으면 대부분 이제 미분양이 있는 걸로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미분양이 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계속 분양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위치는 아까 말씀드렸던 고천역에 굉장히 가깝습니다. 고천역이니까 서울에 가깝다고 볼 수 있고요. 네. 여기 공동주택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예, 여기가 이제 고천 센트럴 자이입니다. 그래서 후분양 아파트고요. 올해 아마 6월 정도 되면 제가 알고 있기로 입주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니트는 뭐 중소형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보통 국민평형이라고 이야기하는 30평형대가 908세대로 제일 많습니다. 전체 세대는 1297세대 정도 되고요. 분양가는 한 7억 2천에서 7억 6천 정도에 분양했는데요. 네. 안타까운 게 이제 분양가입니다. 서울도 가깝고 그죠? 이런 네. 말씀을 드렸지만 주변 시세에 비해 한 1억 정도 높습니다. 아.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걸로 보여지고요. 경기가 회복되고 이러면 그런 부분들이 해소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여담으로 고촌이나 김포는 김포공항이 가깝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비행기 소리가 좀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요? 주거에 있어서. 저도 이제 목동에도 살아봤고 강서에 제가 쭉 오래 살았는데요. 네. 아, 목동이 뭐 비행기가 지난다는 말씀은 아니고요. 살다 보면 이제 이렇게 지나고 뭐 소리도 들리고 이런 걸 느끼십니다. 네, 근데 그게 조금 지나시면 익숙해지고요. 또 김포공항에 내릴 때 그냥 이렇게 내리는 게 아니거든요. 아시다시피 네. 이게 둘러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네. 옵니다. 아시다시피. 그래서 강서라든지 아니면 김포를 지날 때는 상당히 높은 위치에서 이렇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그런 걸 너무 고려하실 필요는 없지 않을까. 오히려 김포공항이 지금 개발되고 있거든요. 아, 예. 그리고 네. 김포공항 같은 경우는 이제 고도 제한 이슈도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네. 그래서 지금 현재는 16층 정도 높이밖에 저희가 주변에 지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그런 몇 미터 문제 때문에 문제가 된 아, 아파트가 그렇죠. 네, 예, 있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듯이 그게 이제 고도 제한이 걸려 있거든요. 근데 앞으로 2000년 후반 되면 고도 제한은 분명히 이제 해지가 될 겁니다. 그게 기간의 문제거든요. 그렇게 해지가 된다 그러면 여기는 뭐 개발 호재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을 오히려 더 유익 있게 보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봅니다. 네, 오늘도 정말 즐거운 정보, 유익한 정보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